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란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실력도 쑥쑥 늘어나실 텐데요. 자, 한 시간 동안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소통하실 수 있는 공간은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방송 끝나고도 더 많은 투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이 노란톡방에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별별 이슈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파월 연준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 한 연설을 두고는 예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9월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벌써 뭐 파월 연준의장 연설한 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 월요일에 장이 조금 흔들렸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증시는 굉장히 좀 선방하고 있다. 맞아요. 좀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우선 한은 총재가 이야기한 얘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그 잭슨홀 미팅에서 강경한 긴축 기조를 계속 할 거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을 당분간 유지할 확률이 높다. 라는 부분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좀 분석을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저는 좀 의아했던 게 과연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적으로 할 부분들을 진짜 하는 총재가 먼저 알고 있었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분위기의 취지를 듣고 예감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직접적으로 바로 연설 전 만남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표 개선이 되고 있는데 무리하게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할 부분에 대해서 쉽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월가라든지 전 세계 경제 투자 분석가들 대부분이 이제 조금 온화한 어떤 금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대부분 예측을 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잭슨홀에서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 이제 총재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연설들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어떤 미국의 강경적인 기조 이런 분위기들을 전 세계의 어떤 경기 흐름도 같이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미리 들은 게 이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러함에도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앞으로의 금리 인상을 기본금리인 0.25% 인상으로 긁고 가겠다라고 좀 하는 총재가 얘기를 했다라는 점이죠. 8월 달에 이제 이번 달에 인상된 금리도 사실 기본금리잖아요. 원래는 미국 금리에 맞추기 위해서 빅스텝 인상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좀 안정적인 금리로 바꾸면서 이제 기본스텝 금리에 대한 인상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이는 계속 기본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9월이라든지 그 이후로 하반기에도 국내 금리는 뭐 해외 금리와 관계없이 기본금리로 시장의 어떤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생각 부분들이 일부 들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만약에 이제 다음 달에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하면 또 우리나라가 기본 스텝 인상을 하면 금리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이제 무역 구조 불균형 문제라든지 환율상의 원화 가치 하락이 더 가속화되면서 달러 대비 환율이 더 치솟는 그런 현상 속에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계 투자자가 느끼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 유출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양책 이론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금리가 낮을수록 시장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외국인들이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시장의 참여 유지 비율이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전 세계 경기 어떤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의 대폭적인 금리 인상을 따라가지 않는 금리 정책을 가져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좀 더 가속화된 한국에서의 외국인 자본 이출, 이탈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잘 하시겠지만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하면서 금리 정책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러다가도 저번에도 이제 기본금리만 한다고 하다가도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이제 때려대니까 빅 스텝으로 갑자기 바꿨듯이 언제든지 금리 정책은 변할 수 있지만 약간은 좀 의아한 그런 이제 금리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9월에 FOMC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본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예측이 좀 불가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파월 의장이 연설을 짧게 했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재의 단기적인 한 번의 지표 하락이 앞으로의 지속적인 지표 하락을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고속화해서 연동해서 만들어오는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이언트 스텝을 좀 더 밟아가게 된다면 원자재 가격 안정화라든지 전반적인 물가 지표의 개선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끌어낸 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춰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상 9월 FOMC 회의 이전에 미국 PPI라든지 CPI가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 아니면은 빅 스텝으로 전환을 할지 혹시라도 울트라 스텝으로 전환을 할지는 사실상 알 수는 좀 없는 그런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내 파월 연설과 관련돼서 이제 혼선이 좀 많은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앞으로 연준 방향성에 대한 정확한 전략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긴축 정책을 강하게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했지만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냈냐면 연준이 결정하는 금리 정책에 백악관이 관여할 생각은 없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그러면서 어떤 연준의 그런 이제 파월 의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멘트를 해줬는데 대부분의 월가의 어떤 증권가 또 대기업 회사 부분이라든지 또 경제 분석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실제 실경기를 겪는 국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된다. 즉 파월이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소형채 파산이나 감원 또는 어떤 개인들의 소비 부담 부분들이나 대출 부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라도 지표를 낮춰놓겠다라는 의지를 천명관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경기 위축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인플레 잡으려다가 디플레로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기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의 최근에 급속도로 올라갔었던 인플레 확대와 지표의 어떤 급등, 상승률 급등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어떤 부양책이라든지 유동성 공급이 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전반적인 원자재 변수로 원자재가를 급등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상반기에 터졌기 때문에 이 때문에 원자재가가 올라가고 PPI가 올라가고 CPI가 올라가고
이와 관련된 인플레가 발생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본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저도 역시 분석이 불가능하겠지만 어떤 파월 의장의 생각에는 조금 더 다른 요소도 많이 반영하면서 9월 FOMC 전략을 잡아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또 9월에 발표가 될 경제 지표들을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은 어떤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해오셨을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별다른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불특정 시장 다시 시작되나 대응 방법은?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다시 또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으신데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어떤 대응 방법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이제 불특정 변수가 파월 의장의 어떤 매파적 발언 한 가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불특정 장세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가볍게 짚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좀 가볍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이제 별별 이슈에서 사실 다뤄봤던 내용이죠. 불특정 장세의 지속, 신규 악재가 속출했다. 신규 악재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좀 전에 나왔었던 잭슨홀에서의 파월 의장의 연설 충격이죠. 말 그대로 이 정도의 매파적인 의견을 낼 거라고 분석하는 분석가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냥 기존 정책 부분들은 유지를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앞으로 온화될 수 있다 정도의 매파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지표 개선이 되고 있으니 금리를 충분히 낮추거나 동결도 중간중간 고려해볼 수 있다라는 어떤 비둘기파에 대한 발언 부분들을 예측하는 의견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매파에서도 더 나아가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국민들이 힘들어하더라도 기업이 도산하는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견기업들이죠. 이런 어떤 충격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 그래서 실제 물가 상승률 부분들을 2% 범위 내로 잡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물가상승률 범위 흐름과 실제 실물 물가상승률 범위의 어떤 편차 부분들이 사실 많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2%까지 물가상승률을 잡으려고 했을 때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될 것이냐. 그럼 기본적인 3.8% 수준으로 잡아놓은 맥시멈 금리를 9월 달에 올리겠다고 얘기할 거냐 등등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예상을 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미국 증시라든지 또 우리 증시는 나름대로 좀 버티는 편이지만 급락 추세가 상당히 반등 타이밍 시점에서 강하게 나와주면서 현재 시장이 충격을 1차적으로 받아놓은 상태예요. 물론 다행히 연속적인 장대 음봉 충격으로 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없다라는 인식에 너무 무리하게 하방 베팅은 하지 말자라는 인식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추가적인 연준의 제스처가 크게 나온 게 없다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9월 달에는 역시나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하는 게 뭐 크게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두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할 때만 해도 지표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석가들이 지표가 최고 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뭐 몇십 년 만에 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금리를 올려도 이게 잡히지 않으니 계속 고강도 금리 정책을 해야 되는 게 맞지라는 인식이 들기 때문에 연속 자이언트 스텝 인상 부분들이 나왔을 때 실제 시장 충격이 컸다기보다는 회복력을 갖추려는 흐름이 오히려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자이언트 스텝 금리의 영향도가 크지 않았다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지표 개선이 된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9월에 발표하게 될 8월에 CPI, PPI가 추가 개선이 하방으로 됐는데도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면 시장은 충격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표가 개선돼도 자이언트 스텝? 그럼 앞으로 지표가 더 좋아도 계속 자이언트 스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럼 0.75%의 금리 인상이라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냥 한 달 한 달 한 번의 FOMC 회의마다 거의 1% 이상의 시중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예금 금리도 올라가겠지만 더 급속도로 올라가는 게 대출 금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대폭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 개인의 소비가 급속도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 부분들이 나오는 게 많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디플레이에 빠지는 경기 침체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인 현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실제 물가지수에 대한 인하 부분들이 크게 진행되지 못한다라고 한다. 지표 개선이 급속도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실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물가는 높고 그리고 개인들의 어떤 소득 수준은 낮아지는 현상으로 괴리가 점점 더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업이 뭘 만들어도 사람들이 안 사고 기업도 부담이 돼서 뭘 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미국 자체가 어떤 이런 무리한 금리 정책 때문에 경기 침체, 버블을 잡으려다가 경기 침체로 한 방에 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어떤 이런 신규 악재 부분이 상당히 좀 충격적인 부분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불안감에 의한 시장의 어떤 상방 작업들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는 부분이다. 즉,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강한 반등을 당분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는 정책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0.25%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부담은 적어요. 우리나라 금리는 어차피 점차적으로 그럼 올라가고 미국 금리는 급속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느끼는 기준에서의 금리 부분을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소비력은 크게 감소할 확률이 떨어져요. 왜? 우리나라의 대출 금리 상승률은 미국보다 적을 것이고 예금 금리 상승률도 같이 맞춰서 오르기 때문에 적정 금리 인상 속에 소비가 진행이 되고 기업의 투자도 일정 부분은 급속도로 감소하지 않게 되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은 미국과의 금리 역전 우려에도 기본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죠.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9월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런 저금리 규조로 국민을 살리려는 정책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리 역전차 때문에 발생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이 나오면 우리 증시가 금리를 크게 올리지 않더라도 급락하는 쇼크가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한은의 정책은 기본 스텝에서 미국 금리 정책에 맞추어 빅 스텝으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 난해한 문제예요. 금리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전 세계 경기가 긴축 분위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가 금리를 낮게 올린다고 해도 별로 좋을 게 없고 높게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나라의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게 진행되는 어떤 그런 부양책이 있었던 시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9월 달 각종 경제 지표인데 추가 안정화를 기대하지만 CPI, PPI가 만약에 상향된다면 시장에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기본적으로 제가 저번 강의, 그전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렸죠. CPI 수치나 PPI 수치는 당분간 조금씩 개선되는 무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곡물 가격 움직임이라든지 유가 움직임을 기본 모델에서 평균 가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장 도가라든지 소비자가의 물가지수 평균선을 고려해봤을 때 이 수준은 일단 이번 달 발표까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다음 달 발표 수치는 똑같거나 올라갈 수도 있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지표 안정화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혹여라도 이런 원자재 가격 부분들의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CPI나 PPI가 높아진다. 즉 8.5에서 오히려 8.6, 8.7 이상 수치로 상향이 되게 된다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어떤 그런 포인트, 즉 명분은 충분히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상당히 큰 급하락을 금리 인상 전에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CPI, PPI가 다음 달에 발표되는데 이게 높아진다면 FOMC에서 100% 자이언트 스텝 이상을 할 거기 때문에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미리 급락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 날짜에도 변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지표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는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즉 FOMC 회의 전에 9월이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시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반등 타이밍이 도래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마련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중국과 미국 그리고 대만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시장의 어떤 메인 이벤트에서는 좀 내려가 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나온 뉴스가 뭡니까? 대만이 중국의 무인기를 공격했다. 뭐 실제로 격추시킨 건 아니지만 공포사격이라든지 직접적인 사격을 하면서 중국의 어떤 그 방공 물체에다가 군사적인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기가 오더라도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왔다 가는 흐름 부분들인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공격 뉘앙스를 취했다는 얘기는 중국을 상당히 자극하고 큰 우려감 또는 전쟁의 명분, 중국에게 전쟁의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부분들이 마련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인데 다행인 것은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즉, 미국이 직접적으로 대만을 방문하게 된 게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다가오게 됐는데 이런 어떤 대만의 중국 무인기 공격에 대해서 뭐 잘했다라든지 아니면 잘못했다라든지 끼어들어서 뭔가 참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체는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왜? 불에다가 바람을 불거나 기름을 더 부으면 어차피 불이 활활활 타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미국에 있거든요. 왜? 이 모든 시점은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도 현 시점에도 미국의 어떤 주지사들이 대만을 방문해서 미국의 반도체 정책 확장과 관련된 협의 부분들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중국이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시 삼고 있지 않는 것과 관련돼서 미국도 이런 부분들에 연관된 대응을 해준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항공전 투기들이 지속적으로 대만의 중간선을 침투한다. 이 중간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비공식적인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휴전을 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라는 일정 구역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로 어떤 경계선 사이의 빈 공간으로 넘어서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전투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부분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역시도 전쟁의 긴장감이 커질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비공식 협의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협의로 계약을 써서 어떤 사인을 서로 해놓은 부분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일본은 앞으로 자국의 어떤 보호만을 위해서 내가 공격당하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 어느 나라도 침범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상응할 수 있는 무기를 아예 만들지 않겠다라고 일본 천황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할 때 만들어놓은 그런 공식 협의가 아니란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의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비공식 협의를 계속 깨려고 하는 거지. 공식적인 협의가 아니니까 자꾸 이 중간선에 대한 기준을 없애려고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 즉 뭐냐? 하나의 중국, 대만이건 홍콩이건 다 중국의 영토였고 중화의 어떤 분위기로 어차피 중국이다. 나라에 대한 기본 기준은 분리돼서 정권 운영이나 행동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중국 소속이니까 다른 나라들이 개입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멘트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공식 협의로 만들어놓은 중간선을 사실 없애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파워 부분들을 보여주고 미국의 어떤 대만 방군에 대한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를 자꾸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어떤 공격적인 작업들이 왜 계속 나오느냐? 이미 확정적이지만 중국 시진핑이 지금 3연임 타이밍에 들어가 있죠. 10월 16일 날 전국 대표회의가 중국에서 열리는데 여기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뭐예요? 현재 대만을 하원 의장이 방문해가지고 중국의 하나의 나라라고 중국은 생각하고 있는 나라에 미국이 개입을 해서 뭘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냥 냅둔다. 그래 뭐 미국이니까 뭐 그냥 봐줄게 지원 국가잖아. 우린 G2밖에 안 되잖아.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다면 4연임이 당연히 되겠지만 차후에 추가적인 뭐 연임을 시도한다라거나 추가적인 4연임 상태에서 통치 기반에 어떤 흔들림이 나올 수 있죠. 이런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표출할 의도로 역시 이런 어떤 중간선 침투나 긴장 자극 부분들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무슨 문제가 나올까요? 중국이 계속 무인기를 보내고 전투기 부분들을 왔다 갔다 거리고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쟁에 대한 긴장감은 계속 조성되기 때문에 유가를 자극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이번 달 중후반부터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을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의지도 있지만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중국과 대만에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전쟁 변수 부담감이 떨어지던 유가를 소폭 상향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 전쟁이 마냥 벌어진다면 유가는 급등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태평양 연합군이 참여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전쟁으로 벌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어떤 앞으로 진행되게 될 경기 정책에 안 좋은 원자재 요소로 다가올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우리가 역시 수면 위로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속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 및 종전은 언제 될 거냐에 대한 요소입니다. 지속적으로 좀 많이 다뤄봤던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지속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떤 도심지 포격이라든지
또는 주변 어떤 핵심 기지를 새롭게 발견을 해서 미군 물자 보급이 들어온 부분들에 대한 공격을 한다라든지 지속적인 포격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8월 후반이라든지 아니면 9월에 어떤 러시아의 의미 있는 기념일에 종전을 러시아가 하지 않겠느냐, 얘기하지 않겠느냐고 했던 어떤 기대치를 생각할 수 없는 시점으로 들어가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완전하게 러시아가 장악해놓은 땅덩어리를 포기하라고 사실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직접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냐면은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러시아가 전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점령하고 있는 남부와 동부 지역에 주민투표가 하나 둘씩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러시아 귀속 신청을 해서 이거를 푸틴 대통령이 사인하는 병합 절차를 밟게 되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용납할 수 없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크림반도까지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러시아 점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군병력 기준으로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유가가 굉장히 안정적인 가격으로 떨어지긴 어렵다는 얘기예요. 앞선 중국의 전쟁 변수 부담감도 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겠지만 정상 유가 범위로 들어가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나토 국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즉 프랑스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 가스 공급 전면 중단을 통보해버렸죠. 원래는 기본적으로 결제를 해주지 않는다. 가스를 프랑스가 받아가고 나서 돈을 주지 않는다. 즉 러시아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지불해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가스 공급을 감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바로 전면 중단 통보를 해요. 물론 독일에 비해서 프랑스가 차지하는 어떤 러시아 에너지 부분의 영향도, 즉 수입 강도는 크지는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독일에 이어서 프랑스는 이 유로 전체 연합의 경제력의 60%를 차지하는 전체 두 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가스 공급 중단으로 가져올 수 있는 프랑스 경기의 위축 현상 부분들은 전반적인 유로 국가의 어떤 경기 하락 사이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죠. 즉 에너지의 무기화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걸로 돈을 톡톡히 벌어보자라는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적인 원자재 변수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원자재 변수 발생 가능성 부분들이 전쟁 완화로 개선된 원자재의 재상승은 다시 뭘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인플레를 점화시킬 수 있다. 즉 안정하게 내려오던 CPI와 PPI 이게 계속돼야 파월 의장의 생각이 바뀌고 자이언트 스텝이 빅 스텝, 일반 스텝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추가적인 변수 요건들이 원자재 가격을 올리면 어쩔 수 없이 PPI가 올라가고 PPI가 올라가면 CPI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이 상향, 다시 대폭적인 금리 인상 정책으로 지속적 상향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변수 부분들이 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9월의 시장 방향성을 상방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나스닥의 흐름 부분들을 우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일단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자리에 미증시가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물보다는 선물주봉 흐름을 갖고 왔는데요.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었던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추세 이탈을 댔던 게 올해 초고요. 올해 초에서 20주선에 대한 지속적인 이탈을 갖고 오다가 이 부분을 돌파해 준 게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느냐 했는데 변수들이 터져버리면서 지금 20주선 라인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다행인 건 뭐예요? 파월의 변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개선된 요지의 지표들이 아직 나온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20주선 구간대에서 반등 시도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즉, 오늘 야간과 내일 새벽에서는 미증시가 양봉 마감에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만큼 어떤 기술적인 의미 있는 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 시도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9월의 정책 변화 시점에서의 추가 낙폭은 나올 수 있을겠지만
그전까지는 상방 세력들에 의한 일정 부분의 점진 상승은 가능해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아, 그다음에 일봉상의 흐름 부분들도 놓고 본다면 이전에 저항권이 됐었던 부분들을 돌파해 준 뒤에 다시 그 부분들에 대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61선에 대한 지지 구간대에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 대한 탈환에 성공을 한다면은 일단 13,250포인트 정도까지는 미증시가 나스닥 기준으로 상승, 선물 기준입니다. 선물 기준으로 상승 흐름 부분들을 주면서 현물 장세를 좀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인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던 환율이 갑자기 급상승을 해버렸어요. 원달러 환율 기준, 종가 기준인데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강력한 최저가 하방 종가가 나온 모습이죠. 우리 장 종가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멈추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확인을 해본다면 전체적으로 고점이 도래했을 때 나오는 장대 음봉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환율 안정화 시도가 어느 정도는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렇게 급속도인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점진적인 하락으로 갈 확률이 현재 분위기상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는 전에 이야기해드렸었던 맥스 250원이라는 상향 원리에 의해서 저점 1,000원 기준에서 1,250원 기준 항상 보시면 250원 이상 올라간 적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현재 시점도 보시면은 1,350원까지 찍었다라는 얘기는 맥스 250원 선에 대한 레벨업이 벌써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월 변수에 의한 추가적인 달러 강세가 나왔을 뿐 원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하락 부분들을 앞으로 기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어떤 투자 마인드를 우리나라에서 높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대응법입니다. 이제 대응법. 뭐 사실 특별한 대응법이 크게 있지는 않아요. 우선 9월 FOMC 이전까지는 강한 상승 랠리가 불가능하다. 점진 상승 외에는 강한 상승 랠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스권 위주의 변동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맞는 투자가 필요하겠죠? 무슨 얘기예요? 추세형으로 볼 수 있는 긴 투자 정책이나 우량주에 대한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단타 성격에 대한 매매라든지 아니면 일주일 이내의 짧은 매매로 소폭의 수익을 챙겨나가는 방식에 대한 투자가 FOMC 회의의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유효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회의 포인트, 9월 CPI 발표의 타이밍상 핵심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대치, 지표 개선에 따른 급등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서는 미리 종목을 선점해서 레벨업 상승 시도가 나오는 다음날까지의 어떤 증시 단기 호재 효과를 좀 메리트로 대응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불특정 장세가 앞으로 지속될 확률이 현재는 더 높다 보니까 신규 변수가 또 언제든지 터져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일정 비율의 현금은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어떤 종목을 잘못 잡았을 때 추가적으로 대응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현금 부분들을 일부 유지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현재 장세에 대응하기에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오늘은 불특정 변수가 신규로 터져나오는 시장에 대한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응해야 되는 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의였습니다. 이상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불특정 장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꼼꼼하게 알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런 꼼꼼한 투자 전략들 노란톡방에서 더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가스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를 한 이후로 12%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계절적인 수요소로 가져온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봐도 될 것으로는 보이겠습니다만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목표주가 달성이 바로 3-4일 전에 좀 이루어진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특정 변수들이 계속 나오는 시장 성격 속에서 어떤 계절적 이슈의 수혜를 노려본다고 하더라도 목표주가가 달성된 종목을 무리하게 추가적으로 들고 가서 혹시라도 수익을 까먹는다거나 이런 흐름들을 가져오면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은 흐름 자체도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 상승 효과가 나온 뒤로 지금 기본 5일선 추세가 꺾이면서 음봉전환 추세가 이미 직전일부터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야간 무료방송에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AS를 해드릴 때도 이 5일선 추세가 지켜질 때까지는 유지를 하되 이탈됐을 때는 반드시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전체 수익 중이실 걸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KB금융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도 11%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 사실 이 금융주들은 좀 조용한 흐름인데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금리가 빅스텝으로 크게 좀 인상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 번 정도 그 시기의 반등을 좀 노려보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반 스텝 인상 부분들을 이번 달에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스텝이라고 하는 건 금융권에 그렇게 크게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왜? 일반 스텝에 대해서 대출금리나 어떤 이자 부분들을 올리는 요소에 있어서의 자금 유입 강도나 어떤 신규 대출 이자에 대한 수익성이 극대화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금융주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미 8월 중반부에 목표주가 달성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혹시라도 갖고 계신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 타이밍에서 효과를 노려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음봉이 나온 요 날이 바로 금리 결정일인 25일입니다. 추가적으로 금리가 빅스텝 이상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아쉬움 속에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음봉이 나오고 밀려 내려가는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죠. 뭐 앞으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더 홀딩 유지를 하면서 수익 구간대를 바라보는 전략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목표주가 달성이 일단 됐었던 종목인 만큼 많은 분들이 수익을 잘 내셨을 걸로 보이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아직 가지고 계시다면은 일정 부분 추가 수익 전환이 되는 흐름까지 지켜보신 뒤에 짧은 수익이라도 챙기고 나오시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JYP 엔터 보도록 할 텐데요. JYP 엔터도 방송에서 소개를 하시고 10%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JYP 엔터 흐름 요즘 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반등 심하다 이렇게 좀 변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엔터 변수들도 나오고 시장 변수들도 나오고 상승 부분들을 계속 제한하는 요소가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목표주가 달성이 뭐 저번 주건 그전 주건 됐었을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목표주가가 이게 64,500원 정도 수준일 거예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62,500원, 3,000원대 흐름 돌파 시도들을 두 번이나 줬다가 내려오고 줬다가 내려오고 하면서 또 다시 도전을 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중간중간 변수, 시장이 안 좋았었던 시기잖아요. 변수를 극복하면서도 계속 상승 시도를 주고 있는 위드 코로나 수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시장에 추가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의 변수들이 9월 후반부 정도 FOMC 회의 직전까지는 지표 개선 요소들이 강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점진적으로도 반등 시도는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 2주 정도 홀딩 유지를 더 해주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목표주가 달성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그 시점에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콘텐츠리 중앙 보도록 할 텐데요. 콘텐츠리 중앙은 한 3%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고 일단 최근 들어서는 큰 시세를 내기보단 좀 횡보를 하는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이건 뭐 이제 저번 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 매집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다 사지 말고
제가 최근에 야간 무료 방송에서 얘기해드리는 부분들이라든지 방송에서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라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평단가 어느 정도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실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등 추세로 직전 고점 도전 흐름 부분들이 나오는 요소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매수했고 유지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종목이고 한 달 정도 보는 전략이기 때문에 가볍게 홀딩 유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종목들에 대한 AS를 꼼꼼하게 받아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 종목들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준비를 한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황금별 종목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방탄소년단 좋아하시나요? 다 좋아하죠, 방탄소년단.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저도 방탄소년단 굉장히 좋아하는데 방탄소년단 소속사로 있는 이제 하이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하이브. 상당히 좀 변수가 등장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방탄소년단이 사실상 해체라기보다는 잠정 활동을 중단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6월달에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 흐름 부분들을 맞이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높은 시총이면서도 K-팝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업체가 하이브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위드 코로나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외화벌이를 해주고 있는 가장 나라에서 좀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엔터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방탄소년단한테 병역특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이제 실시하겠다라는 얘기가 오늘 들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다시 특례를 받는다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활동을 하면서 또 외화벌이를 더 많이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은 하이브한테 굉장한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력이 상당히 잘 나왔고요. 기술적인 흐름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6%대 이상의 양봉이 강한 상승 시도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반등을 줬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 흐름이 강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에 진행되는 이 여론조사에서 혹시 특례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왜? 예전에 국가대표 해가지고 뭐 금메달 딴다거나 월드컵 뭐 몇 강 이상 가면은 군대 안 가게 해주는 특례를 우리나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방탄소년단도 여론조사에 의한 결정을 내린다면 특례 확률이 높다라는 기대치가 반영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크게 간다라기보다 현재의 분위기를 이용한 단기적인 전략으로 단타를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래서 목표가를 높게 잡진 않고 직전 최대 고점 정도에 해당하는 19만 5천 원 정도로 짧게 좀 잡아보면서 전략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는 뭐 내일 시초가 이하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 양봉이 형성된 가격이 17만 원 선 정도부터거든요. 그 가격이 이탈되기 전 기준으로만 단타용으로 한번 우리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으로는 하이브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가격 라인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그럼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방송이 끝나면 무료 공개 방송도 이어지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치고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